이제 길미 씨가 또 나와주셨는데 네. 은지원 씨가 또 예능 선배님이시자 또 사장님이시니까 그렇죠. 네. 많은 그 조언을 좀 해주셨겠어요. 조언 같은 거 전혀 없으시고요. 전혀 이런데 사실 이런데 전혀 꽂아주시질 않으니까 제가 적응이 안 돼갖고 카메라 울렁증 아직도 있어요. 지금 데뷔한 2년이 된 건데 사장님이 근데, 좀 이렇게 좀 막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나도 여기를 지금 못 꽂고 있는 듯해. 자, 또 100개 특집을 맞아서 이분이 나와주셨습니다. 코리아 톱모델 성경아! 정말 뭐 지난번에 유행어가 됐죠? 왜? 저기요, 조금 보세요. 아니 왜? 아니 왜? 나와요. 이게 완전 떴습니다. 주위 반응이 어떠셨어요? 제가 가는 옷가게나 백화점 언니들이 저만 네. 가면 왜? 뭐 그걸 하시더라고요. 아, 많이 보셨구나. 오늘 분위기 어떻습니까, 성경아 씨? 좀 얘기 많이 준비되어 있나요? 사실은 저도 두 번째 나오는데 굉장히 큰 결심을 하게 해준 분이 있었어요. 저도 늦게 특집이니까 예. 저도 그분 한번 안아보고 시작했는데 누구? 부비씨. 부비씨. 부비야? 왜? 아니, 나도 신기해. 왜? 아니, 왜 붐씨가 얘? 웃긴 남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붐씨 정말 짱이에요. 한번 붐을 해보고 싶다니까. 그러면 가서, 예. 예, 어떻게 웃겨드릴 수도 없고, 제가 일단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를 먼저 드리고. 제가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가 되게 크시네요. 키가 정말 크신 것 같아요. 키가 몇이세요? 79.5요. 키가 굉장히 커요. 키가 굉장히 크세요. 예. 한마디 하시죠. 한마디, 명훈 말씀. 예.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주접들 떨고 있네. 주접들 떨고 있네. 야, 그걸 찍히냐? 아니, 뭐, 우리 강심장을 빛냈던 수많은 스타분들이 나오셨는데, 저 고영욱 씨는 죄송한데 왜? 어떻게 너 양아치니? 아니 뭐 그냥 오자마자 계속 유행어만 요 유행어를 똑같이 따라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가요? 우리 다나 씨? 다나 씨가 잠시만요. 다나 씨가 다나 씨 성대모사를 할 줄 아세요? 고영욱 씨 잘하세요. 진짜 잘하시는 거 많더라. 네 애기치니? 네 애기치니? 고영 씨 같은 경우에는 룰라로 데뷔를 하셨잖아요. 네. 다른 분들 지금 뭐 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서요. 지현 씨요. 아, 김지현 씨요? 네, 굉장히 팬이라가지고. 김지현 씨는 공교롭게도 집에서 늙고 계세요. 아니요. 이거 진짜. 아, 처음부터 이렇게 독서를. 두 분 친하신 거죠? 예, 예, 너무 좋은 누나예요. 아, 너무 좋은 누나인데. 요새도 집에서 이제. 좀 얼마 전에 봤는데 부쩍 늙었더라고요. 아니, 지현 씨가. 지현 씨가 방송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모니터 하시면. 너 양아치니? 부들부들하고 환하게 빛나는 콧구멍이고 싶어요. 터질 것 같은 빵빵한 복부. 잃고 싶지 않죠. 그녀들의 다섯 가지 독한 외모가 강심장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갈수록 꽃갑이래요. 취해지고 싶어. 강심장 100회 특집. 강심장 더블 제이라인. 더블 제이! 저희가 정주리 조정님 해서 더블 제이인 거고요. 예. 정주리 조정님. 더블 제이가 주접 아니에요? 오, 좋은데? 네. 저희는 네. 진짜 같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을 거예요. 네. 지금 같이 죽고 있는 것 같아, 주희야 씨. 뭐라고? 같이. 네. 여러분, 100개들이 준비되었습니까? 네. 크게 한번 소리 질러 주세요. 네. 자, 100개들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 토크 배틀, 언데 리버버! 4차원 남녀의 세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절차 엉뚱 프리스 김현중 대 솔직 매력의 청순.